이번 놀이는 계란판, 핑퐁, 꼬리니라는 놀이입니다. 이번 놀이에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. 계란판, 탁구공, 이색 탁구공, 8개에서 10개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.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탁구공을 바운드해서 넣습니다. 바운드하는 횟수는 상관이 없고요. 이때 잘 넣으려면 손등이 하늘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손바닥이 하늘 방향으로 가게 해서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계란판, 핑퐁, 꼬린 게임을 한번 보실까요? 여기 바뀌었다? 아, 지금 하는 거야? 가위바위보! 자, 마지막 두 개씩만 더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파란색 공이 6개, 지금 빨간색 공이 5개 들어갔죠? 그러면 파란색 공 넣은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. 자, 지금까지 계란판, 핑퐁, 꼬린 놀이였습니다.